옆모습이다, 옆모습. 안녕하십니까. 마당탐색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 휴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저는 오늘 시간이 나서 오후 늦게 남해에 왔습니다. 지금 한 3시가 좀 넘은 것 같네요. 여기가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남해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아, 은점입니다, 은점. 여기가 아, 몽돌이 많이 있네요. 좀 밑에는 좀 사이즈가 잡니다. 여기서 짬탐으로 잠시만 한번 보고 이렇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금 넘어가는 쪽이라서 지금 눈이 많이 부시네요. 수림으로 봐야 되는가요? 달마. 달마? 예, 사이즈는 잡니다. 좋습니다. 무슨 그림으로 봐야 됩니까? 그림은 있는데 일단 그렇게 보는 게 꽃으로 봐요. 좀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제대로 달았으면 이런 거. 찌그러진 게 뭔지. 그러니까 찌그러져가지고. 이거 여기만 여기만 포인트로 딱. 그러니까 요 그림이 더 커요. 그거는 자대 파도 되겠네. 그림이 구도는 일단 잘 나왔습니다. 구도는 잘 나왔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 여기 옆에 을이 있고 짬탐이니까요. 불로 봐도 되고 돌은 디비졌는데 이제 네. 그림으로 봐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네. 자대를 파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봐야 폭포나 뭐 척대바위로 이렇게 그렇지. 물로 보고 물로 보고 이게 아니면 물로 폭포로 보고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 자대를 그렇게 파면 문양은 좋은데 너무 하단에 붙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꽃대가 있고 꽃이 아주 잘 피었는데 좀 찌그러졌습니다. 조금 아깝네. 이것도 문양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여기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여기 일광 스타일인데. 이것도 일단 군조로 한번 잡겠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여러 가지로 잘 들어있네요. 이것도 그림은 좋은데 색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내용은 수림이 잘 들어서 좋은데 이거는 노을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찌그러집니다.
조금 찌그러져도 엎드려도 물 잘 들어가고. 요 전기줄에 뭐 새가 안 걷든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 꽃으로 보든가 이렇게 이렇게 요 신렁다리 느낌 아니에요. 요것도 지금 요런 요 노을이 잘 드는. 소품인데 지금 이 컬러에서. 요 컬러에서 문양이 잘 된 걸로 내용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 컬러가 아마 젤로 화이트 컬러네요. 요게 조금 노브로 잘 들었고 요런 수림으로 봐도 되는 거죠. 맞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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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산 능성이고. 괜찮습니다. 밑에가 조금 넓었으면. 그 산. 산으로나 레이스로 보면. 길, 이제 길가. 네, 길로 보면. 도땅에서 완전 스님이네. 네? 도승이야. 앉아서 연물하고 있고. 맞아. 옷도 노란 컬러가. 좋습니다. 찌그러져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독일 마을에 바람 쐬러 왔다가 잠시 짬탕 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